오늘은 새우의 고장 나골도를 가기 위해서 향아도 선착장에 왔습니다. 다리 지는 섬 나골도는요, 영광 곱선포에서 나골도를 지는 다를 보면 바다로 다리 떨어지는 뜻하여 예전에는 진달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떨어질 낙, 다롤자를 써서 나골도라 불렸다고 합니다. 나올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, 나올도에 도착했는데요. 엄청난 뻘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해양 경찰서 뒤에가 화장실이 있거든요. 이 물병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? 할매들 주무신 베개랍니다. 네, 저희들은요, 상나골도 선착장에서 우측 둘리길 시작으로 해가지고요, 한 바퀴 돈 일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한때 멍텅구리배, 새우잡이배가 세간을 흔든 적이 있었는데요, 인신매매로 팔려온 사람들이 새우잡이 우선으로 끌려갔다는 팔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일행들은 전부 다 양산을 준비했습니다. 햇빛 좀 따갑게 났는데 완전 비광인데요. 멋지게 길이 아주 조성되어 있습니다. 걷기도 좋고요. 와, 섬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. 좀 해수욕장을. 네, 너무 여기서 봐도 멋지네요. 이야,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져가지고요. 유기원 훈련 한번 해야 되겠어요.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네요. 아우,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, 그래도 아주 저 정글을 방북해 하고요, 상당히 걸을만 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정말 오늘 날씨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아주.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너무너무 파랗고요. 우리가 바다, 우리가 하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와, 반가운 첫 번째 정자가 나타났습니다. 아, 이제 해수욕장에 갖고 와진가 봅니다.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. 아, 길 너무 좋네요, 진짜. 아, 이건 백패킹의 아주 천국입니다. 아주 장소 너무나 좋고요. 근데 좀 아쉬운 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. 아, 해수욕 보십시오. 아, 멋져 봅니다. 아주 한 번 더,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약간은 깔끔한 길입니다. 경사길이에요. 그래도 너무나 좋습니다, 이 길이. 자, 이제 당산 가는 길로 또 출발하겠습니다. 이제 다시 또 트레킹을 나왔습니다. 풀이 좀 많이 자랐네요, 이제. 아, 이제 멀리 중계타일 보입니다. 자, 저 풍경 보십시오. 정말 아주 바람 한 점이 없네요.
아유, 가끔씩 그늘도 나오고 하니까요. 살 맛은 납니다. 네, 뉘엘머리 왔는데요. 우리 저 굳이 말려도 간다고 하네요. 아,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죠. 네, 하나울도 가는 그 트레킹 길이요. 기가 막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말 아주 한 폭의 그림입니다. 그래. 오늘 날씨. 에이, 뒤도 안 뒤에 말이. 두 번째 전망대가 보입니다.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. 저를 걸어야 할 길인데요. 와, 이렇게 길이 멋질 수가 있습니까? 오늘 날씨만큼이나 너무너무나 오늘 전망도 좋고, 경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하 나골도로 가는 진월교가 좀 길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형제는 유수석이요, 부부는 이 의복이라. 의복 파시 갱득신 수족 단처 난가소. 그 얘기는 뭐냐면 형제가는 팔다리고 부부는 의복인데, 의복은 헤어지면은 다시 새 걸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은 형제가는 이 팔다리라, 끊어지면은 입기가 힘들다, 이런 얘기입니다.